어떻게 알았지, 동동? 누군데요? 누가요? 고모 외국인 친구, 제이미. 제이미. 아주 유명한 요리사지. 세계적인 셰프. 셰프. 음식을 먹어보고 맛있으면 별을 주는 음식 평론가야. 음식병론가. 그래서 말이지, 오늘은 이 삼촌이 음식 솜씨를 발휘해보겠다 이거예요. 우와! 근데 뭐 하실 건데요, 삼촌? 피자? 스파게티? 아니면 스테이크? 스테이크! 좋다. 나나나나나. 그건 그 친구가 만날 먹는 거고 뭔가 특별한 걸 해줘야지. 특별한 거? 뭐, 삼촌? 바로 우리나라 전통 음식!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뭔데요? 된장찌개, 김치, 간장불고기, 고추장 고기볶음. 에이, 그게 뭐예요? 아직 안 끝났어. 간장 계란 조림에 김치전, 그리고 장아찌, 후식은 식혜. 아, 삼촌, 그건 우리가 만날 먹는 음식이잖아. 뭔가 특별한 걸 해야지. 우리는 만날 먹는 거지만 제이미한테는 아주 특별한 음식일걸? 아휴, 아무래도 오늘 우리 삼촌 망신당할 것 같아. 그치? 별 한 개도 못 받을 것 같지? 불고기 빼고 다 별로야. 자, 다 됐다. 별론데. 제이미 왔나 보다. 얘들아, 가서 문 좀 열어줘. 그리고 제이미 배고플 거야. 얼른 밥 먹으라 그래. 삼촌은 식혜 좀 떠가져 올게. 알았지? 네. 나가보자. 안녕하세요. 와우.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Yeah.
아, 안녕하세요. 어? 와, 우리 반장님 인사하셨어. 삼촌이 식사하고 계시래요. 식사? 식사 뭐예요? 아. 밥 냠냠냠 식사요. 아이노 냠냠냠 식사. what's that? 이건 뭐예요? 저기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 아니, 된장이 아니고 된장찌개. 오케이 아이노 된장찌개. 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마이 갓. 오, 어 판타스틱 된장찌개. 어찌 불고기가 더 맛있을 텐데. 불고기? 어디 불났어요? 아니요. 불고기요. 근데 제이미 배 아파요? 어? 화장실 가실래요? 제이미 비행기 안에서 똥 안 나왔어요. 꽉 막혔어요. 그건 변비인데. 오케이. 오래 안 나왔어요. 어떡해. 배 아파. 제이미 죽겠어요. 나 어떡해요. 뚱뚱뚱. 응? 제이미 어떡해요? 배로. 그렇게. 어떻게 걱정되면 이렇게 어떻게 궁금하면 이렇게 외국인이 불러도 무조건 달려간다. 삼촌 배가 아픈데 똥이 안 나오는 제이미에게 필요한 건 바로 후아! 나의 걱정. 똥이 안 나오는데 밥을 먹으라고요? 그래, 지금이 바로 내가 차려준 밥을 먹을 때야.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된장찌개, 불고기, 고추장, 고기볶음 등을 만들 때 들어가는 된장, 간장, 고추장에는 좋은 균인 유산균이 가득 들어있지. 김치랑 식혜도 유산균 덩어리야. 균이요? 균은 세균, 병균, 나쁜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그런 게 들어있었다니. 아니. 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균이 아니야. 유산균은 아주 좋은 균이지. 그것도 모르고 부끄럽다. 나도. 제이미 아저씨, 우리나라 음식 얼른 드셔보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똥이 나올지도 몰라요. 네네, 좋아요. 그럼 김치를 드셔보세요. 우리 엄마가 제 똥이 황금색으로 예쁜 게 김치를 잘 먹어서 그렇대요. 그러면 제이미 김치 먹어요. 와우. 김치 정말 맛있어요. 불고기 짱. 고추장 고기 볶음 정말 최고예요. 정말 맛있어. 배가 나와요. 나와요. 코리아 한국 음식 정말 최고예요. 별점 주고 싶어요. 나는 그럼 지금 화장실 가요.
아, 제이미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 오 마이 갓! 나왔어요! 우와! 됐다! 야하! 제이미! 어? 제이미 밥 안 먹고 어디 갔어? 화장실이야! 거봐, 우리 음식이 장에 특히 좋다니까. 삼촌! 제이미가 삼촌 음식 최고래. 아니, 뭘 그거 가지고 또, 어? 어? 어, 저 여기 세계적인 셰프이자 음식 평론가인 제이미 씨가 왔다면서요? 어, 아, 가슴에 별이 다섯 개? 와, 굉장하다. 아유,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인 거죠. 우리 친구들은 날마다 먹고 있죠? 우와. 나 진짜 잘했지.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야 됐지. 또왕. 배지도 받고 별도 받고 나 기분 진짜 좋다. 난 유산균 엄청 먹었다. 나도. 우리처럼 우리나라 음식 잘 먹는 친구들은 모두 딩도 배지 홈페이지에서 또왕의 칭찬 배지도 꼭 받아. 안녕. 안녕. 또왕 안녕. 나는 하율이야. 나 사실 밥 먹을 때 휴대폰을 봐야 밥을 먹었어. 집에서나 식당에서나 말이야. 그런데 밥을 먹을 때 휴대폰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고 엄청 힘들긴 하지만 아주 잘 지키고 있어. 뚜앙, 나 멋지지? 멋진 어린이 됐지, 뚜앙.